일단은 4월 달에는 기출을 할거 아니에요? 기출. 그죠? 기출을 하게 되면 이제 요약집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가져오셔서 같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달하고 6월 달이 요약이거든요. 요약집을 제가, 저도 요약집이 있는데 낼까 하다가 이게 이제 기본서도 두 개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가서 그 오전 강의 하시는 분의 요약집으로 갈 거예요, 진도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약집 가는데 혹시라도 제가 좀 보충할 게 있으면 좀 프린트로 나눠 드리는 걸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7, 8월 달에는 문제집이잖아요. 그죠? 문제집은 이 요약집을 쓰되 제가 이제 염리 제 요약집을 같이 공부를 못했으니 암기 노트 같은 이제 갖고 다니면서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린트를 내드리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전 거를 사야 되죠. 예, 네, 오전 거 사야 돼서 오전 그 저녁에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체적인 건 학원에서 아니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요약집이 두 개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서를 내가 또 냈어요. 그 도대체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의를 해서 그 요약집을 내서 제 거로 강의할까 하다가 그죠? 혼돈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니까 아니야. 요약집을 제게 아니라도 그분 걸 가지고 강의를 해.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요약집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 오늘 프린트 같은 거 있죠? 소스 이런 거. 나들 내드리면서 보충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7, 8월 달에는 요약집으로 하고 문제집으로 가되 그 좋습니까? 아까 제가 그제 강의에 대한 거를 이제 강의 노트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프린트로 해서 내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오늘 프린트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죠? 문제집에 가니까, 전협반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제가, 읽는 거다 쏟아 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요약집을 제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약집이 두 개가 나오면 혼돈이 오니, 그냥 요약집을 하나로 가자. 그런 걸로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랬고, 또 이제, 뭐 전도를 하셨는지 또한명또 늘었네요. 이렇게 인원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녁 강의는 오전에 EBS를 찍고 와요. EBS 명품 강의라고. 그걸 찍고 오는데, 제가 한명더 늘었다고 제가 더 월급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교주가 좀 있으니까 좀, 좀 많이 와셔서 좀 이렇게 신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녁까지 글 듣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하여튼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항상 히든크에 배고파요. 배는 나왔지만 배고파. 더 벌고 싶어. 돈도 벌고 싶지만 좀 강의에 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야매를 좀 하고 오니까 항상 여러분이 좀 응원해 주시고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페이지 가시면 531페이지요. 가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까 좀 전에 풀었던 계산 문제 있죠? 요 계산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토지는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예전에는요. 예외도 있긴 한데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할 거지만은 우리가 이 토지가 전국 토지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3천만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토지가 다 달라요. 달라서 우리가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신뢰가 안 돼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50만 필지를 선정해요. 그래서 표준지를 감정평가사, 지금 감정평가를 배우고 계시죠?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해서 그 산정한 가격이 나와줍니다. 만 원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비교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평가사가 매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갑니까? 표준지죠. 이렇게 가서 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왜 사시지계면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사시지계면의 이제 순서 방법이 토지 가액을 구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게 중요한 거는
표준지에 대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의 사례 가격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상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해요.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아까 왜 사정보종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얘는 사정보종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게 아니잖아요. 평가사 매기기 때문에 사정보종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시점 수정을 했었죠. 아까 5%는 몇 점 몇을 곱했어요? 1.05, 10%는 1.1이다. 이렇게 해서 곱했잖아요. 시점 수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도 들어가죠. 지역 요인 비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도 들어가요. 개별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도 들어가고. 자, 얘는 이제 면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곱미터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토지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따라서 비교 표준지 선정. 이게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순서가 나오거든요. 가볼게요. 의의 갑니다. 자, 531페이지 가시면은 의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무슨 법으로 간다? 근데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간다고 돼 있죠? 이건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아까 제가 비교 표준지를 먼저 선정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거는 인근 지역의 표준지를 갖고 왔다집니다. 대상 토지의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하지 않을 때는 그냥요, 유사 지역으로 가요. 유사 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용은 뭐가 나왔었냐면, 국회법에 국장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와 같은 용도 지역 집값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데요. 같은 용도 지역의 집값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집값 변동, 이용 사항별 집값 변동 포함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집값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이게 나왔는데, 만약에 집값 변동률이 적용이 불가능한 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통계청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통계청이 아니죠. 통계청이 아니라 통계청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통계청이 맞습니까? 한국은행이 맞습니까? 한국은행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돼 있죠. 소비자예요, 생산자예요. 소비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면 생물. 우리가 보통 생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소물이야, 생물이야. 그러면 소물이 나오면 안 돼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가 나와야 됩니다. 지수와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자, 밑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는 인근 지역에 없으면 아까 유사 지역에 가질 수 있죠. 변주를 선정하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아까 인근 지역에 소재할 때는 표준지일 경우는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도 있었죠. 인근 지역은. 그 다음에 개별 요인하고 그 밖에 대한 요인 보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양가로 5번에 니은에 굵은 글씨가 있죠.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가고. 다 디귿번, 원래 비교 방식인데, 그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해당 토지에 또 우리가 수익, 임대료나 비용, 조성비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없다, 평가할 수도 있다. 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심화로 가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54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42. 542와 543으로 가시면은, 542에 9번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정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은,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가치 형성에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 지닌다는 인정되는 무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갖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에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갑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하고, 아까 제가 사정 보정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가액을 선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12-2를 보시면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이 자, 그 거래 시점이 자, 도시 지역 박스 3년 박스 그 밖의 지역 박스 5년 박스 그럼 도시 지역은 몇 년이고 그 밖의 지역은 이건 저만 찍는 게 아니라 모든 강사가 찍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빨리 바뀌고 그 밖에 늦게 바뀌잖아요. 3년 5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집가순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당하다 판단한 거래 가격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 그 3년하고 5년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533으로 가시면은 533으로 가시면은 수입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찾았습니까? 수입 방식. 자, 533페이지 가시면 수입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아까 제 프린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 문제. 좀 전에 이제 문제가 17번이었거든요. 17번. 17번이 순서가 볼게요. 17번. 자, 17번에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 평가에서는 아까 제가 사정보종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사정보종이 지워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순서는 원래는 표준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먼저 선정되고 시점 수정이 나와야 되죠. 지용 요인 개별 그 밖의 요인 보종이기 때문에 사정보종이 들어갔다는 건 틀려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 뒤에 해설이 있죠. 해설. 해설을 넘기시면은 17번 가시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비교표준지가 선정돼야 됩니까? 사정보정 빠졌죠.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그 밖에 요인비교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정보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요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7번은 틀렸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3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수입방식으로 갑니다. 533 가셔서 수입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입방식도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더 넓히는 건 제가 나중에 뭐 일단은 문제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다시 넓히고 시험 문제 최근의 경향은 제가 하라는 것만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것만 가겠습니다. 수입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액을 산정하는 게 수익가액이라고 합니다. 수익가액. 자, 그래서 수익은 항상 장래 수익을 가지고 와요. 장래에 대한 수익을 순수익. 자, 그럼 순수익이라는 자체는 현재에 생겨요? 과거에 생겨요? 미래에 생겨요? 미래의 순수익이 중요하죠. 그죠? 그걸 장래를, 여러분들 왜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게 환원이거든요. 환원이율. 그래서, 자, 수익 환원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은, 자, 지금, 갑이라는 이 레인이 자, 요 물건을 수입 방식의 수익 환원법으로 해달라 그래요. 그럼 임대료를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아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환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익이 나오면 그걸 이제 가격으로 좀 산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 순수익은 이따가 순수익이라는 게 나오고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순수익은 소득이 매년 똑같아요. 매년 매년. 그래서 매년 소득이 같다.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소득이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매기간 매기간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소득을 그냥 한 해의 소득을 갖고 따지는 거는 환원한다는 말을 쓰고요. 자, 매년 바뀐다는 걸 할인한다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따 정의가 자, 장래의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미래 현금을 할인해서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이죠. 그러 할게요. 정의 중요합니다. 533.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의 과거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따 문제 풀 때 과거나 현실의 순수익을 하면 안 되죠. 장래의 순수익을 환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익 동그라미 미래 현금 동그라미. 그래서 순수익은 환원한다는 말을 쓰고 미래 현금으로는 할인한다는 말을 쓰죠.
자, 임대료예요. 얘도 가액이에요. 그 시상가액을 수익가격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프린트 가시면은 12번이 왜 들었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저번 주 프린트 12번. 자, 12번 보시면은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부동산의 현실순수익을 환원합니까? 장래죠. 그러니까 현실순수익이 아니라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는 순수익이죠.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3에 가시면, 자, 이 순수익이라는 것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요. 빼는데, 자, 우리가 무조건 얘는, 여러분들 왜 순영업소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가공기 유용수는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순영업소득에다가 현금 배치를 하세요. 자, 거기서 지금 순수익에 대 옆에다가 순영업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순수익은 무조건 무슨 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보통 나와 있는 밑에 뭐 순수익은 기준 시점이 일정 기간 동안에 획득할 수익이고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순수익의 요건은 뭐 통상 이용 능력과 이용 방법이 되고 계속적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합리적 합법적인 참고하시고 밑에 보시면 환원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와 얘를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환원율은 순수익을 가액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환원율은 대상 부동산의 장래 산출할 기대는 표준적 순수익과 그 부동산의 가격과의 비율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나요? 아,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한테 좀 전달 부분인데,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안 됩니까? 건물은요. 그러니까 환원율이 개별하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원율은 그래도 이제 저자분이 또 중요한 것만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을 우리가 곱할 때는 이자율이지만 나눌 때는 또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이라는 거는 상각률을 고려해요. 자본 회수율은 그래서 이거는 감가 상각률을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토지는 상각이 되어 상각이 안 돼요. 그러면 상각률을 고려할 필요는 없죠. 근데 건물은 됩니까? 상각이 됩니까? 그 상각률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상각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직도 느낌이 안 오는데 이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에 자본 수익률. 그러면 천천히 가봅시다. 자본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자, 여기 투하 자본이 1억이 나갔어요. 내가 투자해서. 그럼 투하 자본의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자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본 수익률. 그러면 10%가 나왔습니다. 그럼 1억의 10%는 순수익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의 순수익이라는 것이 산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평가사는 저 1억의 가격을 매기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럼 이 가격이라는 1억은, 자, 이 1000만 원을 10%로 나눠도 되죠. 아, 어려워요. 상 곱하기 2는 6이죠. 이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6이 올라가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2가 내려가잖아요. 얘가 3이 되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 죽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구할 때는 이 1000만 원을 10%로 나눠버리죠. 그럼 따라서 할인율. 그러니까 곱할 때는 수익률이고 나눌 때는 할인율의 개념을 쓴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쟤랑 다르겠냐면, 들어볼게요. 토지는 상각이 돼요, 안 돼요? 건물은요. 그럼 환원율이 개별하느니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예금하고 건물을 봤을 때 일단 1억씩 다 투하는 되잖아요. 수익률 나오겠죠. 자본 수익률. 그래서 자본 수익률이 10%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금과 토지는 안전하게 1억을 나중에 줘요. 근데 건물은 상각이 돼요. 날라가요.
그래서 2%만큼 날라가서 200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럼 1억을 가다가요, 9,800만 원을 가다가요. 마음이 안 아파, 아파. 저도 아파요. 큰일 났네, 건물은. 그쵸? 웃어요, 웃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마음이 아프지? 이쁘다 날랐잖아. 그치? 그럼 2%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야 돼. 더 해달라는 거죠. 회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이요, 2%를 더 달라고 해요. 그러면 자본을 회수해달라는 거죠. 그럼 나는 2%만큼이 아니라 10%가 아니라 12%의 수익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이 수익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10%가 돼요? 12%가 돼요. 그럼 1,000만 원을 원하겠어요? 1,200만 원을 원하겠어요. 그래서 2%라는 회수율을 더 고려한다는 얘기죠. 분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다시요. 2% 까졌죠? 그럼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더니까 난 2%만큼 이 삼각한 것만큼 자본을 회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뭐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토지는 삼각이 돼 안 돼? 건물은? 그럼 각각 하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수익률만 나오면 되고 얘는 삼각률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근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둘 다 고려합니까? 그래서 환원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그냥입니까? 둘 다 고려합니까? 둘 다 고려할 수밖에 없죠. 갈게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은 자본에 대한 수익률로서 그만큼 이제 할인율의 개념을 갖고 가고요. 회수율은 그냥이요, 삼각률이에요. 그럼 건물은 그냥이요, 삼각률을 고려해요. 고려해서 자본을 회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밑에 개별환원율은 토지와 건물이 같아요. 각각 개별환원율이 달라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환원율을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종합환원율은 이따가 제가 투자결합법 때 할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밑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별표 3개 치세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가 다 나옵니다. 무슨 이유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C조 12 CO 12 그러니까 C조 12 되고 CO 12 다 앞자만 딴 거거든요. 자, 지금 C조 12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C조 12 C조 12 그래서 시장추출법, 조성법,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도법, 부채감당법의 다섯 가지예요.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얘가 계산도 나오고 얘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러기를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이유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환원율, 환원율. 그래서 환원율을 구한다는 거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자, 그래서 페이지 534페이지. 자, 환원 이유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앞자 따서 C조 2L2가 돼요. 자, 시장 추출법은 뭐냐면, 자, 갑니다. 내가 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의 환원율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따라보세요. 아, 머리 아파. 아따 머리 아파. 어려워. 미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근데 옆에 평가사가 평가해 놓은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그냥입니까? 과거의 거래 사례입니까? 그냥이야. 평가해 놨어. 그럼 환원율을 구해 놨네? 그럼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그냥이요. 시장에서 추출했어요. 갖다 써먹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례 부동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한 거예요? 사례에서 가지고 왔어요. 사례에서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내가 쓴 거죠. 그래서 이 키포인트가 거래 사례로부터 가져와요. 자, 이건 거래 사례. 그래서 갈게요. 시장 추출법 있어요? 자, 펜 들어보세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에 무슨 사례를 갖고 왔어요? 그 직접 자본 환율을 추출해서 내 거를 적용시킨 거죠. 그런가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자, 수익은 똑같아요. 수익은 다를 수 있어요. 환원율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10%면 이걸 가지고 와서 써먹겠다는 거죠.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성법은 요소구성법이에요. 그래서 그 식이 있습니다. 환원율은 순수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인데, 순수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자, 이 순수율은 은행이자예요.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부동산은요? 위험하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위험을 여러 가지, 다음에 구성 요소. 요소 구성. 자, 구성 요소라는 거는 위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거꾸로 하면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분해해서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서 위험할 종류를 직접적으로 구했죠. 그래서 더해갑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위험할 수도 있죠. 관리가 난이하고 비유동성은 더해서 가산합니다. 근데 그냥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금이 안전하면 이 환원율을 빼주기도 하죠. 할인율이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빼주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장 안 나오는데, 그냥 주관이 개입된다고 나와요. 뭐가 개입된다? 그러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죠. 야매를 원하세요? 조속법에 지읒 들어갔죠. 자, 얘도 지읒 들어갔죠. 그럼 얘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개론의 현실이에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마다 하는 게 달라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들 그 요구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구수익률은 그냥입니까? 개인마다 다릅니까? 왜? 은행이자는 똑같지만 개인에 따라서 하는 일을 다른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산정하신 방식이 똑같거든요.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결합법은, 자, 물리적은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그럼 환원율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환원율이 같다고 하셔야 돼요? 다르다고 하셔야 돼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글씨가 달라. 글 달라. 그죠? 왜 다르냐? 안 물어봐. 그만 시험제. 아, 잘 들어봐. 시험, 왜 그러냐는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냥 토지와 건물이 같다 그러면 똑같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달라? 그 합격해. 그럼 합격해.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 건물 상각이 된다고. 그 설명하면 뭐해? 집에 가면 까먹는데. 그럼 갖다 달아다. 왜 달라? 글씨가 달라. 글씨 달라. 그래 갈게. 물리적 있어? 그러면 얘는 토지소득과 건물소득이 분리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토지와 건물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5%고 건물이 더 상각이 되죠. 10%라면 만약에 얘가 자 1억에서 따면서 60%. 그럼 얘가 몇 퍼센트일까요? 100에서 60을 빼면 돼요. 뭐예요? 40%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따면서 곱해서 더한다. 가중 평균을 해요. 그죠? 계산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적은 자금을 융통해요. 그러면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고요. 지분 투자자가 내가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그냥요, 이자 수익을 먹어요. 난 지분 수익을 먹죠. 그럼 이것도 같다 다르다. 왜 달라? 그래. 왜 달랐냐고 절대 안 물어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다 다르다. 자, 일단 이론은 은행은 이자를 먹잖아요. 저당 투자자에 대한 은행이라고 적으세요. 적어요. 저당 투자자라고 뭐라고요? 은행, 저당 투자자가. 저당은 따로 접은. 따로 접은 거. 그럼 접은이 그냥이야? 은행이셔. 지분은 따로 지 거. 그러니까 접은과 지분, 지 거가 다르죠. 접은은 은행은 이자를 처먹으시는 것이고 나는 임대료를 처먹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태요, 달라? 다르다는 걸 착안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제 토지와 건물 따진다는 거는
단점이 있고 일단 금융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아직은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면 그다음에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그러니까 지분 있으면 지분 잡아서 곱해주고 저당 있으면 저당 잡아서 곱해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당 환원율이 저당 상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르두법이 있어요. 에르두. 누가 얘기했을까? 에르두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어. 그죠? 에르두. 자, 그러니까 에르두법을 보면 누가 얘기했냐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거기다 적으세요.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 보험회사의 감정평가사인데 자, 얘를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이제 평가사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수수를 먹습니까?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 봐요. 차입자가 항상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지분 투자자. 그래서 차입자 입장으로 갑니다. 자, 얘는 근데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는데 1959년 완전히 평가의 전과 후를 완전히 바꿔냈어요. 자, 우리나라도 1992년에 완전히 가요계를 바꾼 애가 서태지와 이거 안 나오고 자, 획기적으로 완전히 평가를 완전히 바꿔냈어요. 무슨 얘기냐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소득이 한 해 소득이 계속 똑같아요. 그죠? 그럼 소득이 똑같습니까? 매년 다를 수도 있습니까? 그죠? 다르다는 거죠. 매기간 다를 것이다. 얘기해봐. 매년 2천만 원 나와 다르게 될 수도 있어. 다음엔 5천 나올 수도 있잖아. 요. 그러면 얘가 좀 발전시킨 거죠.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가치가 변하는 걸 전혀 고려 안 했어요. 고려 안 했어. 근데 얘는 가치가 그냥입니까? 상승할 수도 있습니까? 하락할 수도 있죠. 그죠? 가치 상승. 가치 상승 하락을 고려한 거죠. 하락을 고려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저당을 전혀 생각 못합니다. 저당과 지분의 자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얻으려면 돈을 빌리는 게 낫죠. 얘는 저당과 지분을 고려합니다. 저당이 8천만 원이고 자 지분이 만약에 2천만 원이라면 나중에 2천만 원을 상환해요. 원금을 상환한다는 건 없어진 거 아니죠. 원금 상환분이 나중에 지분으로 형성돼요. 지분 형성분. 그럼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길래 지분 형성 놈이야 분이야 분을 쓰겠죠. 그러면 저당이 그냥이야 지분으로 환생하셨어. 그 저당 지분하는 법 야매고 저당 소득과 지분 소득을 환원해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당 지분을 고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고려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낫죠. 자 보세요. 얘가 항상 발전시킨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짜리인데 갑돌이가 3억이 있는데 이런 집에 가훈이 돈을 빌리지 말자가 가훈이야. 그럼 빌려 안 빌려? 무식한 놈이야. 그럼 얘가 그냥이야 지금 2억이 필요해. 안 빌려 안 빌려. 그죠? 그래서 허리를 둘러매 둘러매. 둘러매서 안 빌려. 그래서 2년 동안 2억을 모은 거지. 모았는데 5억이야 7억이야. 자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세종시 가격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아, 얘기해봐요. 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죠. 그죠? 그럼 그냥요. 타인 돈을 빌린 게 나아요. 그렇죠. 가치상승 가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돈을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죠. 그럼 그냥이야. 또 2억이 모자라. 그냥이야. 또 허리털이 졸라매. 졸라매는 거야. 옛날에 맨날 졸라매면서. 근데 얘는 그냥이야. 가치 변화를 고려한 거야. 돈을 빌려라. 빌리면 그냥이야. 가치가 올라가. 그 은행에다 갚아버리면 그만큼 내가 지분으로 형성하지 않니?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럼 감정평가도 그냥이야 가치 상승을 고려해야 돼. 고려하고 감정평가를 하자는 얘기죠. 타인 돈을 빌려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르두가 더 발전된 애들이야. 얘네들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하나의 단점이 여러분들 왜 세전 현금 수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자 부채 서비스액을 빼요. 그러면 그냥이야 빚을 뺐어. 그러면 저당은 고려했죠. 근데 세금은 아직 뺐어 안 뺐어? 안 뺐어. 영업소득세는 안 뺐거든요. 그죠? 그럼 세금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럼 이때 세금은
재산세야, 짭세야, 소득세야. 소득세를 고려하잖아요. 재산세를 고려하는 게 아니죠. 소득세. 소득 뺐어, 안 뺐어? 그러면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에르도 있어요? 에르도는 이제 금융투자를 발전시켜서 누구 투자자 입장에 섰죠? 지분 투자자 입장에 섰어요.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그 부동산 보유이익까지 반영해서 보유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가치상승 고려, 하락 고려했죠? 자, 아까 저당이 지분으로 환생하신 그 중요하신 분을 누구 영접해야 돼? 지분 형성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그렇지만 얘는 그냥입니까? 아까 세전으로 갔습니까? 소득세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채감당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은행 직원이 만들었어요. 부채감당법을. 그래서 이거는 은행 입장이야. 누구 입장이다? 평가사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 저당 투자자 입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얘는 누구 투자자 입장? 은행.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할게요. 저 보세요. 에르두는 누구 투자자 입장이었어요? 얘는 이제 차입자의 은행 입장이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은행은 똑같아요. 은행은 좀 달라요. 달라서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보거든요. 무조건 빌려주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얘 누구 투자자 입장? 저당 투자 입장이에요. 부채는. 아시겠죠? 다시 갈게. 에르두는 누구 투자자? 부채는 남의 돈이잖아요. 은행 돈이죠. 부채는 저당 투자자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암기할 비법이, 자, 해보세요. LG전자. 여러분들 이 버스를 타면은 삑삑 부저 있죠. 부저. 그럼 LG전자가 부저를 만들었어요. 해보세요. LG 부저. 그러면 에르두는 누구 투자자?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라고 하는 거죠.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LG 부족밖에 생각 안 나요. 그죠? 이렇게. 그 부채감당법은 누구 투자자 입장이에요? 저당 투자자 입장인 거죠. 누구 투자? 저당. 은행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부채감당법을 기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염두에 그 식 있죠? 식. 자본환율 식 있어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환원율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따봐서 저부대로 암기하세요. 무슨 부대? 저부대. 자, 부채를 못 갚아요. 그럼 저기 익숙한 데로 데려가서 돈 받아야 되죠. 그 부대가 어느 부대예요? 저부대예요. 어느 부대? 저부대. 저가 무슨 상수다? 저당 상수고.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배우셨죠? 네, 배웠다고 해. 부채 감당 배웠어. 투자는 때. 부채 감당률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로 곱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따르세요. 순투부.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따르세요. 저부대. 저가 뭐예요? 저부. 부채 감당률. 대가 대부 비율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정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는데 자 할게요. 자, 따라서 저부대. 자, 이거 유사한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은 가시게 되면 533페이지로 가보세요. 12번 있죠? 553. 12번 있어요? 12번. 찾았습니까? 12번.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는 무조건 무슨 영업소득이 들어가야 되죠? 순영업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대답해보세요. 무슨 영업소득? 그러면 맨 지금 니은번을 채우실 수 있으세요? 니은번 있어요? 나 가만히 있어봐. 어디 부대? 저부대. 자, 저가? 저당상수가 빠졌잖아요. 아, 가자. 그래서 가르쳐준 거야. 무슨 부대? 저부대.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글로 들어가야 돼요. 요 박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위에 소득은 무슨 영업소득이 올라가고 무슨 부대? 저부대니까 그게 저당상수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이해 갔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를 이제 두 문제 정도 풀 텐데 자, 일단 볼게요. 시장추측법은 그냥이요. 거래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조속법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그래서 얘는 요소구성이라는 구성요소의 위험에다가 이 위험률을 더해서 분해한 거거든요. 투자결합법은 토지는 상각이 돼요? 안 돼? 건물은요? 근데 왜 얘네들이 다르냐는 안 물어봐요. 왜 다르냐는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그냥 동일하다만 나와요. 그럼 야매로 동일해요? 아니요. 왜요? 감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같아요 달라? 그럼 얘는 다르고 분리가 가능하다는 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아까 LG전자 아시죠? 그럼 예를 드는 누구 투자자? 지분 투자자로 LG전자로 가시는 거고 부조를 만들었죠. 다음에 부조 부채 감당률은 저당 투자자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지선다가 자, 따보세요. 시조 12. 조시 12. 내가 꿈꾸다가 어느 마음 가갖고 조시 좀 손 들어봐요. 12명 손 들어, 12명. 12가 12인지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조시가 몇 명 있어? 12명 있어.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가요? 여기에 만약에 분해법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조시 12, 요시 12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번 주 프린트 5번하고 6번을 풀어보세요. 5번, 6번. 자, 5번. 에르두는 매기가 맞죠? 가치상승 하락 맞고, 지분 형성은 맞죠? 내가 아까 LG전자를 했잖아요. 그럼 저당 대출자가 아니라 지분 투자자 입장이고요. 자, 금융 쪽은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 글씨가 다르죠? 동일하다, 다르다. 자, 이론은요. 저당 투자가 은행이에요. 은행은 임대료 수익을 먹어요? 이자 수익을 먹어요? 요구하는 게 다르죠. 나는 지분 수익에 대한 임대 수익을 먹는 거예요. 그럼 같아야 달라. 그걸 착안한 거죠. 동일하다가 아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왜 다르냐는 안 물어봐요. 그럼 왜 달라? 감사합니다. 계속 맞추세요. 동일하고 분리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정도 이제 수준은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536으로 가시면 536으로 가시면은 환원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거의 안 됩니다. 저 문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면 한 10년 전인가 나왔어요. 한 번 딱 한 번. 그죠? 근데 이제 왜 이걸 안 내냐? 지금 이걸 내도 틀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걸 안 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직접법하고 직선법 있죠? 그 단어만 가지고 가는데 따라서 직접법. 직접법은 토지에 써요. 어디에 쓴다? 토지는 상각이 돼야 안 돼요. 영속성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것만. 그래서 토지는 순수익이 영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토지에 쓰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직접 환원하기 때문에 뇌물수가 무한하죠? 그럼 회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상각률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영구적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영구환원법이라고 하고, 따라서 직접환원법. 영속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직접환원법을 사용하거든요. 상각이 안 되니까. 근데 건물은 그냥이에요. 상각이 돼요. 그래서 직선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직선법은 그냥입니까? 상각률을 고려합니까? 오른쪽에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박스에 보시면 상각률을 더했죠? 자본수익률에다가 상각률이라는 걸 더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순소득이 감소한다는 걸 보기 때문에 항상 회수를 한다는 건데, 이자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만약에 1억을 모으면 항아리에다가 1000만 원씩 10년을 모아요. 그냥입니까? 이자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소한다는 얘기죠. 그것만 알아두시고, 밑에 3번, 4번은 제가 나중에 좀 문제 풀 때 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다시 갔는데, 이제 출제원들은 지금 이 시조 12도 내도 틀린다는 걸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굳이 이것까지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한번 어떤 멍청한 놈이 한번 낸 적은 있었거든요. 냈는데, 지금 이것도 모르는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더 넓히는 거거든요. 제 말이 틀려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잖아요. 애도 누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걸 할까 할까?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 쉬는 시간에. 그죠? 왜? 어차피 문제집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내가 받아 봐봐. 어차피 이 저자분이 분명히 낼 거야.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10년 전 것도 내. 그럼 7, 8월 달에 가서 그냥이야 문제집에 나와. 그럼 어차피 지금에도 또 까먹어. 그럼 7, 8월 달에 내가 두 번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왜 두 번 해? 7, 8월까지 한 번을 끝내버린 거지. 아직 무슨 언더스탠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가서 몰아쳐야지. 그럼 7, 8월 달에 해야 10월 달까지 가. 아시겠지? 지금 하면 가, 안 가? 안 가. 가긴 뭘 개뿌리 가, 씨. 이건, 이것도 모르겠는데. LG전자도 모르겠는데. 다 동영상 들은 사람들 똑같아요. 무슨 뭐, LG전자 부저도 모르겠는데, 씨. 무슨 상환기기법이나 무슨 연금법이 무슨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해. 8월 달에 하는 게 나아. 왜? 그때는 좀 긴장이 돼서 한 두 달 남겨있거든. 그때까지 남기지. 지금 가면 헷갈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개론이라는 게, 왜 개론인지 아세요? 괴로워서. 어떤 학원 갔더니 개 같은 학문이라고 그러고, 내가 노량진에서 강의하는데 학을 뛰는 개 같은 학문이래.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개사 하는데 의뢰인이 와서 에르두법이 뭐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세법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왜? 1차니까 하는 거야, 1차니까. 몇 차가 중요한 거야? 1차, 2차. 그러니까 하는 거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LG전자 부조 막 외워야 되는 거지. 그냥 야 저부대에서 받아야 돼. 뭐 저부대에서 외워야 되고. 그죠? 그죠? 하나 걸리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에도 까먹고 나중에 까먹으면 내가 7, 8월달에 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가는 게 다. 그죠? 다 믿어 그냥.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38로 가시면은 수익환원법의 장단점은 한번 해봤었는데 가볼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장단점이 나오지 수익환원법의 장단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익환원법을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사는요, 가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자, 이런 거 배우셨어요? 가치와 가격이 다르잖아요. 가격은 그냥입니까? 과거의 값입니까? 그러면 평가사들이 전문가로 가격을 매기는 거죠. 가격은, 가격은. 공부를 해도, 거봐, 다 까먹잖아. 근데 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치예요. 그죠? 평가사는 실거래했던 거, 실거래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그럼 이 상가 건물을 평가하려면 얘가 상가 거래됐던 거를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들려보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지역이 지역 분석을 합니까? 그렇죠. 장래를 보는 거예요, 장래. 그러니까 장래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게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어서 수익환원법이 선진국에서 사용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사용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환원법의 장단점이. 한번 읽어볼게. 수익환원법 있어요? 장점은 그냥이야 수익성을 근거로 해. 이런 쪽이에요. 가장 가격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죠. 평가사가 매기는. 오케이? 그래서 임대용이나 우리가 사업 기업용 부동산이 수익성 부동산인데, 자, 단점은요. 교육용이나 주거용이나 시청은 그냥이야 수익이 안 생겨. 곤란하죠, 곤란해.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에만 치중함으로, 자, 신구라는 게 있어요. 신구. 건물의 신구. 신구 있어요? 신구는 탤런트 이름이 아니라
신구는 새로운 거와 오래된 거예요. 그럼 제가 똑같은 거를 오래된 거 줄까요? 새 거 줄까요? 그럼 어떤 거 달라고 그랬어? 새 거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새 거가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수익 방식에서는 오래된 부동산도 수익만 많이 나오면 장땡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신구에 대한 구별이 될까 안 될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전할 때 수익과 환원율이 파악이 어려운데 제가 얘기하면 수익 환원법의 장단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 우리말은 수익 방식이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나온다면 거래사례 비교법에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잔여법이 있는데 잔여법은 이제 순수익을 구하는 건데 이 저자가 해놓으신 거는 이 순수익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리겠고 넘겨보세요. 마지막 수익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것도 정의하고 산식만 외우세요. 정의하고 산식만. 그래서 이것도 정의하고 산식. 자 들어갑니다. 수익 방식에서 수익 입료예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산식이 있어. 산식. 산식이 없네. 적어. 그러면 자 수익 임대료를 적어요. 임대료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익 방식의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죠. 적으세요. 적으셨어요? 수익 임대료는 순수익에다가 무슨 재경비를 더해요? 필요 재경비를 더한다고 넣어놓으셨어요? 그럼 이거는 가액을 산정합니까? 임대료를 산정합니까?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페이지 510페이지로 아예 가세요. 510페이지. 답답해. 510페이지. 그럼 아예 510페이지 보는 게 나아요. 그 정의랑 다 있기 때문에. 510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수익 분석법 있어요? 그 밑에 산식 있어요? 수익 입료는 순수익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더한다고 돼 있죠? 찾았나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얘는 정의하고 산식만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자, 이 순수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용 부동산에 순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사업 같은 기업용 부동산에 순수익이 있어요. 자, 갑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삼성 사옥 같은 걸 많이 평가할까요? 보통 여기 주위 다 상가인가요? 그러면 임대용 부동산을 더 평가하죠. 아, 이게 봐. 기업의 사옥이 많진 않잖아. 그래서 얘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은 순수익은 임대 수입에다가, 자, 경비를 빼요. 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얘는 총 매출, 총 수익에다가 경비를 빼요. 자, 그럼 갈게요. 지금 얘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잖아요. 얘 그냥이요, 임대료를 산정했어요. 근데 또 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환 논리에 빠지니까 기업용만 됩니다. 무슨 용만 된다? 기업용. 기업용 그냥이야, 매출액이야. 매출액은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쭤볼게요. 삼성의 매출액이 적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그럼 이건 안 써요. 이건 그냥 이론상으로 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이건 임대용이다, 기업용이다. 그래서 이따가 일반 기업경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입니까? 총 수익이 있습니까? 그걸 그냥이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익 환원이에요, 수익 분석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들어갑니다. 수익 분석법은 그냥입니까? 일반 기업경입니까? 그러면 기업용 부동산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삼성이 경영하다 보면 총수익의 매출액이 있죠. 그걸 그냥 했어요? 분석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눈높이로 갈게. 위에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돼 있지. 위에 밑에는 수익 분석법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시험 문제 수익을 환원한다 나오면 뭐 찍고 수익 환원법 찍고 수익을 분석한다 나오면 수익 분석법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그래서 수익 총수익 분석해서 대상 물건 일정 기간에 산출할 것을 기대는 순수익에 계속되는 필요한 경비를 그냥이요 더했어요.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에 밑에 산식하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 2번도 자 따라서 임대료 가액이에요 임대료예요.
그 수익 분석과 수익 환원법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식에 그 수익 임료나 그걸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는 얘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 이제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 없지만은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넘겨봅니다. 페이지 가셔서 563 가시면 다음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563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있죠. 563 찾았습니까? 얘는 100% 시험제 나와요. 100% 나오고 지금 이 저자가 박스에 잘 치셨는데 지금 제 프린트 있나요? 프린트 요 한 장에서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장에서. 그래서 요 프린트를 염두에 활용해서 마지막 시간을 갈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먼저 잡을 거예요.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들은 우리가 보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세요.